칼슘은 쉽게 말해서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끌어다가 네. 뼈 속으로 칼슘을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맞아요. 보통 우리 이제 갱년기 나이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 나이 때 골다공증 환자분들한테도 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동환 TV에 아주 특별한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책이죠. 날마다 젊어지는 처방전의 저자이신 송은호 약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약사님 오늘 저희 채널에 나오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약사님 지금까지 책을 한 3권 정도 쓰셨다고요? 아, 네네 맞습니다. 현직 약사로 일을 하면서 네. 일반인분들한테 네. 이제 좀 약과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쉽고 재미있게 네.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책을 쓰면서 네. 작가이자 좀 강연 이런 활동도 하고 있는 송은호 약사라고 합니다. 아, 네.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은 날마다 젊어지는 처방전 온더페이지 출판사에서 나왔던데 네. 이번 네 번째 책이신가요? 네, 네 번째 책. 아, 네, 그러시군요. 작가이자 약사이시군요. 네. 근데 약사 경력도 한 10년 정도 되시는 걸로. 네. 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특별한 송은호 약사님을 모시고 나눌 이야기는 바로 혈관의 칼슘을 좀 제거하고 그래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백세혈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네네. 오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혈관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네. 보통 이 50, 60대 분들 이제 네. 분들이 이제 혈관 관련해서 이제 건강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요, 네. 사람들이 이 특정 나이대에 노화가 급격하게 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 34살, 60살, 78살. 이게 보통 사람들이 노화가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신체 기능하고 뭐 면역,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변화가 오는데요. 네. 혈관 역시도 굉장히 많은 노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50, 60대 어머님, 아버님 분들 중에서는 뭐 실제로 뇌졸중을 한번 경험하셔서 네. 응급실에 한번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죠. 계셨고 네. 또 손발이 너무 차가지고 네. 한겨울에는 이 볼펜도 못 쓰겠다 그러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건강 문제 중에서도 혈관 문제 특히 이 50, 60대 분들 기점으로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사실 혈관이 정말 무서운 게 혈관이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 네.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증 정말 무서운 병이 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혈관 건강, 정말 혈관이 건강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약사님 생각하시는 혈관 건강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일단 혈관이라고 하면요. 네. 저는 이 우리 몸에 혈액을 운반하는 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제 그 길을 통해서 네. 이제 뭐 혈액이 운반되고 이제 산소 운반해주고 영양소 운반해주고 하시는데 보통 우리 몸의 혈관을 다 꺼내서 일자로 쫙 누리면은 네. 10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해요. 네. 거의 이 정도 길이면 거의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정말. 길이니까 정말 길죠. 네. 이 길을 통해서 이제 뭐 혈액이라는 일종의 뭐 자동차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네. 혈액이 이제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수거하고 이러면서 우리 몸을 유지를 해주는데 그쵸. 우리 가끔 고속도로 운전하시다 보면 도로 보수 공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보통 이런 도로의 수명이 한 20년 정도라서 주기적으로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혈관은 보통 뭐 이제 특별하게 뭐 스탠드 시술을 한다거나 뭐 혈관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네. 보수 공사를 따로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우리 수명만큼이나 그 역할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우리 몸이 굉장히 좀 대단하고 정교한 이런 장기라는 건데 그러네요. 제가 생각하는 이 건강한 혈관 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네, 첫째는 네. 바로 혈관 탄력성. 아, 혈관 탄력성. 네, 둘째는 네. 원활한 혈액순환. 혈액순환. 네, 그리고 셋째는 이 혈전, 우리 빅덕이라고 네. 하죠. 네. 혈전의 생성 요소가 적은 체내 상태.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건강한 혈관을 구성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공감이 되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혈관 탄력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혈액순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탄력성, 혈관 탄력성에 좀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나요? 혈관 탄력성이라고 하면은 보통 네. 우리가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일종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통 혈관이라 하면 사람들이 물이 흐르는 딱딱한 수도관 파이프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혈관은 마치 고무 호수처럼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 구조를 보면은 혈관층 사이에 이 근육층이 있어서 맞습니다. 이제 압력이 높으면은 이제 늘어나고 압력이 낮으면은 줄어들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물이 지나가는 고무 호수를 우리가 꽉 잡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버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혈관이 딱딱해지면은 그렇죠. 어떨까요? 이게 이 압력이 높아지면은 혈관 안쪽이 손상이 되면서 이제 혈관이 터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압력이 가해져도 혈관이 버텨낼 수 있는 유연한 힘을 바로 우리가 혈관 탄력성이라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 나이가 들어서 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혈관 탄력성에 어떤 영양소가 좋을까 해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양소는 바로 L-아르기닌입니다. 아, 아르기닌. 네. 네. L-아르기닌은 이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데요. 네. 이 혈관 내피세포를 이완시키는 네. 그 산화질소를 합성을 해서 네, 네.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심장의 혈액순환이 안 되는 협심증 환자에게 알약으로 매일 9g의 L-아르기닌을 3개월 동안 복용하게 했더니 네. 10명 중에 7명은 눈에 띄게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했다. 아. 또 협심증 증상이 완화됐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네. L-아르기닌 설명해 주셨는데 네. 나중에 NO, 그렇죠? NO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네.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좋은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혈관이 딱딱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석회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이 석회화를 막아줄 수 있는 영양소도 있죠. 아, 네, 있습니다. 네. 이 가장 먼저 추천드릴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아, 비타민 K2 너무 중요하죠. 네, 너무 네. 중요하죠. 네. 이 비타민 K는 크게 K1, K2로 나뉘는데, 네. 비타민 K2는 쉽게 말해서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끌어다가 네. 뼛속으로 칼슘을 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맞아요. 그 우리 몸의 칼슘의 95%가 이 뼈와 치아에 저장이 되는데 그렇죠. 그때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이 이 칼슘을 이제 잡아와가지고 뼈로 집어넣어준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비타민 K2가 뼈에 칼슘을 집어넣어서 보통 우리 이제 갱년기 나이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 나이 때 골다공증 환자분들한테도 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네. 보통 이제 비타민 K2를 하면은 보통 NK4하고 네. NK7으로 나뉘는데 네. 보통 지속성과 생체 이용률이 좋은 NK7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통 임상적으로 하루에 최소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이렇게 복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또 다른 영양소는 바로 나토 키나제입니다. 아, 나토. 나토 아시죠? 원래 나토에 또 비타민 K2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발효 음식에 네. 이제 나토가 많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근데 또 비타민 K2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토 키나제라는 네. 효소도 들어있는데 네. 네. 이 미국의 권위 있는 건강 전문지인 헬스지가 선정한 이 세계 5대 슈퍼푸드 중 하나가 이 나토입니다. 네. 이 나토가 이 콩이 발효하면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균이 증식하면서 나토키나제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 나토키나제 별명이 천연의 아스피린이라고 불린대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약국에서 이제 아스피린 100mg랑 네. 이제 혈전 예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쵸. 이 나토키나제가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제 이제 피를 좀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실험에 따르면 다리 정맥에 혈전이 있던 개에게 이 나토 키나제를 한 2000 FU를 경구투여하니까 혈전이 뭐 5시간 이내 완전히 녹았다.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런 또 동물 실험이 있었군요. 네네. 네. 혈관에 어떤 그 석회화도 막고 네네. 또 칼슘을 혈관에 끼지 않게 네, 뼈로 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또 비타민 K2 나토키나제까지 설명해 주셨고 네. 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추천드린 영양소는 피크노제놀입니다. 아, 네네. 네, 이 피크노제놀은 이 프랑스 해안가의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물인데요. 네.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서 그렇죠. 네. 이 혈관에서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이 혈관의 내피 안쪽 피부를 보호를 하고 동시에 혈관 내피 세포에서 또 그 NO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를 시켜서 아. 두 가지로 이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2주간 네. 하루 180mg의 피코노제놀을 복용을 하니 네. 이 전완혈관의 혈류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요.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린 영양소는 네. 전칠삼이라는 삼인데요. 전칠삼이요? 네. 이 전칠삼이 아직 익숙하진 않은데 네. 이 전칠삼이 이 중국의 원난성 지방에서 자라는 좀 특별한 삼이에요. 중국 고대 의학서적인 이 본초 강목에 따르면요. 네. 전칠삼은 혈액 보충과 순환의 제일이다 라고 나올 정도로 네. 실제로 이제 옛날부터 혈액이 부족하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혈액을 순환시키는 아주 강력한 삼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냐고 보니까 이 전칠삼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사포닌 중 하나인 네. 노토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이 있는데 네. 연구에 따르면 이 네. 노토진세노사이드 사포닌이 피떡, 혈전을 녹여서 없애주는 TPA 성분을 증가를 시켜준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외의 연구도 보면은 심장질환 환자가 전칠삼을 복용을 하니까 네. 뭐 심장 운동 기능이 좀 완화가 되고 협심증 환자도 이 가슴 통증 증상이 좀 덜 나타났다. 이런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서 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도 좀 추천드린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사실 이런 또 영양소들이 네. 굉장히 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은 환자분들께서 드시는 약과 또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하시나요? 그런 분들, 이미 이제 치료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네. 이제 좀 중증이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제 좀 필요하다면 좀 권하기도 하지만은 굳이 이제 좀 치료에 방해가 된다면은 무리하게 이제 영양제를 드시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아, 그래서 조절하면서 이제. 아, 그래서 드시죠. 사실 그런 영양제를 드실 때 또 드시고 있는 약과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네네.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제 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또 중요한 게 또 역시 현대인들한테 그 음식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음식을 좀 피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 음식이 좋은 건지. 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 네. 정말 이거는 정말 먹지 마세요라고 하는 음식이 있다면은 저는 이 탄산음료, 네. 액상과당 네. 그리고 좀 양념된 숯불고기 이런 걸 좀 들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 숯불고기를 예비를 해보자면 보통 우리가 고기를 한 120도가 넘는 고열에 급격하게 가열을 하면은 이 당과 단백질이 결합을 해서 네.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네. 만들어집니다. 네. 근데 이 당화산물이 네. 이제 인체의 혈관을 망치는 주범 중 하나예요. 그래서 또한 이제 이 당화산물을 먹으면 흡수가 돼서 이 인체 안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혈관에 흡착을 해서 이 혈관 세포의 염증과 노화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외부로 먹는 그 당화산물도 있지만은 우리가 뭐 탄산 음료, 네. 밀가루, 뭐 설탕 같이 당분 흡수가 빠르고 혈당 스파이크를 빠르게 올리고 내리는 이런 음식들도 네. 이제 당분이 체내에 과다하게 들어가면 체내에서 당화산물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네, 혈관을 망치는 주범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역시 이 음식 정말 중요해요. 피할 네. 음식들. 맞아요. 권장하는 음식은 또 어떤 건가요? 혈관 건강을 위해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네,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연어나 고등어 같이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오메가3 역시 네, 생선류를 네. 많이 권하고 사실은 이제 아까 그 혈관 건강 얘기하면서 오메가3 얘기를 왜 안 하시나 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네, 역시 네. 오메가3 중요하죠. 그렇죠. 네. 또 올리브유 같은 것도 네, 이제 네. 오메가3 보충하는 좋은 공급원이고요. 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마늘도 네. 이 혈관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 마늘에 풍부한 스콜로디닌 성분은 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네. 혈전을 녹여서 네. 이 동맥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이제 뭐 달달한 간식, 뭐 빵 같은 네. 거 이런 걸로 간식 대신에 네. 좀 블루베리 같은 이런 베리류를 드시는 것 좋죠. 너무 좋죠. 네, 베리류에 이런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네.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혈관 산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영양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오메가3하고 또 저희가 또 혈관 건강하면 빠질 수 없는 필수 영양소가 비타민C하고 비타민D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많이 권장하시죠? 너무 많이 권장을 하죠. 비타민C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워낙 네. 이미 많이 드시고 계시고 네. 비타민D도 또 요즘 또 특히 한국인들이 부족한 네. 영양소 맞습니다. 중 하나가 비타민D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한 4천 IU 정도는 네. 드시라 한 3세월 정도 드셔보시라 이렇게 네. 항상 권하게 있습니다. 네, 역시 이런 것도 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약사님 모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나눴는데 이번에 쓰신 책 그 날마다 젊어지는 처방전 네. 거기 내용을 제가 살짝 봤어요. 네.
봤더니 아주 그 각 장기별로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라도 영양소에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약사님께 이렇게 상담 받으시면 좋은데 상담이 어려운 분들은 또 책을 또 많이 봐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책 내용은 제가 이제 실제로 약국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건강 상담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말해주면 좋을 텐데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그 간절함을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보시는 분들도 영양제에 대해서 이런 정보도 있구나 하면서 아마 좀 많이 놀라시는 내용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영양제에 관심이 있고 특히 건강에 좀 신경을 쓰고 싶은 50, 60대 어르신 분들 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손은희 여사님과 함께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요. 혈관 건강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잘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건강한 혈관으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